제 옆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정봉주 전 의원, 최고위원 후보죠, 이번.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몇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잘 예,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의 정치적 시련,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여러 가지 부침도 겪으신 것 같은데요. 잘 이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이제 그 옆에서 보기에는 이제 잘 이겨내는 거로 보이는데, 본인은 안 그래요? 많이 힘들었고, 이제 아, 특히 이제 우리 그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요. 암에 걸려갖고. 그래요? 어이구.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성들이 잘 걸리는 이제 유방암인데, 초기에 발견돼갖고 이제 수술도 잘 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잘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시는 거? 예, 아, 그 지점 좀 얘기 듣죠. 네. 본인은 저는 이제 지난 공천이 취소된 게 이제 좀 억울한 예, 측면도 좀 있고, 네. 그리고 그 20대부터 꿈꿨던 어쨌든 사회 변혁의 예, 의지나, 주도적으로 이제 국민들 삶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좀 기여하고 싶은 사회 헌신, 대의에 대한 헌신, 이런 꿈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비교적 상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잘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평가도 좀 받았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제가 그 학생 때도 이제 감옥을 갔다 오긴 했지만, 예,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하고 싸우다가 감옥 1년 갔을 때는 깨달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그 지구상에 이제 70억 인구가 그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이 세상에 온 뜻이 뭘까? 그런 거는 이제 하루도 놓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뭐 자기 만족감과 자기 성취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네. 각기 이제 다양한 그 목적들을 그 갖고 사는데, 예. 이 세상에 온 뜻이 뭘까? 그 이제 재밌게 이제 그 교도소 가면 그 교도소 재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그 명성황후인지 거기 이제 오페라 나오는 거? 오페라 이제 거기에 그 가요로 나오는 것 중에 나 가거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 삶이 끝난 후에 어뭐 그때는 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때는 알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교도소에서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나 가거든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교도소는 나가거든 아니야. 그게 이제 출소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가거든인데, 거기에 그 예. 가사 중에 이 삶이 끝나고 난 뒤, 네. 그때는 알겠지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을. 그게 무척 그 철학적으로 깊은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왜이 삶에 이런 그이 우주의 섭리가 이 고귀한 생명을 왜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저는 정치라고 본 거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도 또 분리된 유발 하라리 호모 사피엔스, 이제 그거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분리된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하는 종이다 나는. 그래, 정치적 인간이다. 예. 그 이제 뭐 폴리투쿠스 해갖고, 예, 플라톤이나 뭐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도 정치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정치적 인간이 가장 완성된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철학자들도 있고. 네. 그냥 호모 폴리티쿠스다. 아하하. 그만큼 이제 정치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인데,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면 지금 안 돼요. 우리 집사람 건강을 아, 같이 그런 챙기고 걱정이 많이 재발이 되시겠네요. 되지 않도록 그 이제 뭐 숲속으로 좀 이사 가서도 살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 네. 집사람이 사업을 하니까 아, 그래요? 지금도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데, 저녁에 들어가면 짠하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사실 난 지금 안 돼요. 정치가 그래요. 예, 하면 안 되는데, 또 예. 선배 많은 정치인들이 본인들은 그게 달란트라고 태어나서 그 소명의식으로 살았지만,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 사모님들께서 암 걸렸고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많은 분들이 암이 걸립니다. 아이고. 사모님들이. 그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죠. 근데 저는 예. 한평생 재판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도소 많이 좋아졌다 그러던데 이제. 아니 재판을 받는 교도소 들어가면 그냥 결정이 나갔고 들어가면 뭐 문제는 없는데 이명박하고 싸울 때는 자그마치 재판을 4년을 받았고요. 5년을 받았죠. 그랬네요 정말. 그리고 이제 2018년 가짜 미투에 걸렸을 때는 4년을 받았는데 그때는 만약에 제가 무죄가 안 되면 그냥 모든 인생이 끝나는 삶이 그 재판이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받았겠어요. 그랬겠네요. 그걸 옆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재판을 토론하면서 그 가짜 미투 왔을 때 그 토론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천 번을 싸운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런 이게 맞다 저는 저게 맞다 왜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일 절실하거든요. 당연하겠죠. 그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변호사를 설득하고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게 재판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정치인이 재판이 걸리게 되면 저를 찾아와요. 왜냐면 변호사보다 제가 절실한 심정을 더 잘하니까. 변호사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내가 변호사를 설득하는 과정이니까 그 변호사를 설득하기가 네. 냉정하고 시니컬하고 네. 냉소적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설득하기 힘들겠어요. 그거를 그 변호사들하고 토론하고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토론하고 그 4년 동안 제가 이제 대법원 무죄 됐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항소심에서 무죄 됐을 때 제 삶이 완전 황폐화 됐어요. 그렇겠네요. 그냥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무죄가 됐어도. 근데 공교롭게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청년 학생들인가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일단 기소를 한다. 기소를 하고 유능한 검사들을 투입해갖고 3, 4년 재판하고 나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돼도 그 인간이 완전 박살이 난다. 아니 난 그 얘기를 어느 맥락에서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목은 제가 봤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검사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제 이 그 최고위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또 기자들이 저한테 그걸 또 기사를 쓰면서 갈라치기 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얘기를 갖고 이재명 대표 그 친명 팬카페에서 그걸 또 저를 또 공격을 하고. 근데 이제 뭐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네. 친명 카페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제가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 20년 됐는데 그래요? 재판 받는 심정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 절실한 심정은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친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닥쳐 공격했고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는 길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너무 강하게 얘기한대. 너무 강한데? 예, 어쨌든 뭐, 그, 제가 이제 조금 왜 그런 소문이 돌아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제가 얘기했대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제 저는 기자들이 이제 들은 얘기를 갖고, 뭐 누가 또 친한 분들이 물어보면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돈다. 아, 이번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냥 그 예시만이에요. 그렇죠. 그 성적 잘 나온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컷오프 예비 컷오프. 예, 컷오프에. 근데 이제 또 그걸 갖고 뭐 정봉주가 1등 하려고 떠벌리고 다닌다 뭐 아유 저는 진짜 동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진영에서 이렇게 갈라치는 걸 치게 하는 건 제가 잘 못 참아요. 네. 동지들한테 무척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저를 더 그래서 저놈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그러고 저를 공격할 수 있는데 전 동지들한테 무한하게 여리고 무한하게 애정스러운데 네. 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저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아니 그분들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진영 우리 진영 내에서 저를 아무리 비판해도 저는 이해심이 사실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가셔야죠 앞으로. 예. 아니 사주를 봐도 8개 기둥 중에 3개가 물인데 태평양처럼 큰 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해심도 많고 다 그 부정적인 거 다 있고 그런 네. 스타일이에요. 그게 우리 동지들이 설사 나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당내 선거이니까 그런 네거티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지. 하나 하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쯤 되고 그렇게 20년 동안 울고 웃으면서 같이 싸웠잖아요. 그럼요. 그럼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고 막 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점에서도 동질성 있고 이런 거 얘기하기가 민망해. 얼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재판받는 심정은 지금 8명 후보가 있는데, 몇몇 분들도 재판을 받아봤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받는 심정은 저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4년 동안 난도질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제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깊게 이해합니다. 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셔 있고. 재판받는 저 상태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 다른 덕목은 다 치우더라도, 네. 재판을 받으면서 저렇게 버티면서 당무를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무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 그 이재명 대표하고 최근에 만나시거나 전화 통화하신 적이 있어요? 전화 통화는 이제 가끔씩 하죠. 아, 제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혹시나 궁금하네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요. 서로 선수기 때문에. 아, 선수. 네, 대표님 재판 받는데 고통스럽죠? 라는 질문도 고통스럽습니다. 재판 얘기를 안 해줘야 돼요.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누가 저 재판 받을 때 격려한다고 의원님 재판 열심히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예. 재판 얘기만 나오면 툭 떨어져요. 마음이. 그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격려 안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이게 대단하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예. 그 재판 얘기를 안 해줘야 돼요. 또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혼자 극복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과거 우리 그 UMC님도 네. 우리는 체력장 시대에 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오래 달리기 1,001km 달리는 거 있잖아요. 예, 저 체력증 점수 좋았어요 옛날에. 예,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몸 관리 잘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2학년 때 R2C 시험을 봐갖고 R2C를 했거든요. R2C 2km예요. 외국어 대학 나오죠? 예, 예, 네, 예. 2km 네. 뛰는데 저는 이렇게 뛸 때 옆에서 다른 우리 이제 R2C 시험 보지 않는 친구들 같이 달리면서 힘내라 힘내라 그럼 힘이 쭉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놔둬야 돼요. 아, 혼자 놔둬야 돼요? 시련을 혼자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철칙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를 해주면 오히려 힘이 빠져요. 맥이 쭉 네. 빠져.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뚫고 가게 놔둬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받는 심정은 제가 잘 알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정치 생활은 뭐 1년 하신 분도 아니고 산전수도 다 겪으시고 정치권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다. 예. 과거에 뭐 DJ부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노무현, 문재인 쫙 다 보셨죠. 그 외에 예. 예. 민주당의 지도자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뭐다라고 한번 규정 내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규정을 내리면 네.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보면 살인 일정이잖아요. 아. 왜 그럴까? 네.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솔선수범형이라고 봐요. 솔선수범형. 네. 아. 그 리더십 중에도 그 뭐 카리스마적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선수범형 네. 리더십도 있거든요. 예. 이게 지도자가 제일 피곤한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네. 아.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만기칠남형이다 그러면서 또 부정적으로 보는데 모든 사안은 철학적으로 보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이 동시 존재해요. 네. 우리 속담에도요. 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가다 보면 네. 결국 이룬다라고 하는 속담도 많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겁니까? 야, 처음부터 안 되는 거 포기해. 라는 속담도 있고. 예. 그게 어딨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쭉 가다 보면 된다. 그 모든 건 항상 긍정, 부정 양면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설선수범형 리더십이고, 아주 실용적인 행정가 스타일이에요. 실용성이 상당히 있어요. 실용적인 행정가. 일 잘하는. 일 잘하는 행정가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 뭐, 주위 동료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술도 한잔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하는 이 시간보다는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 시간에 나는 일을 하고 아. 그 일을 통해서 동료들과의 조직의 화목도 다지고 일을 통해서 만날 때만이 진정한 동료다.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솔선수범인 리더십이 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현재 시대 정신하고도 어울린다고 보시는 저는 거죠? 많이 맞다고 봐요.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은 야 해서 뭐 술 먹고 야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술은 안 먹지만 예. 그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싸늘해 보이잖아요 인상이 안 그런데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상하게 챙기면 저는 위선 떤다 그래요. 왜? 아. 아니 그 뭐 까칠해 보이는 약간 서울 깍쟁이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무척 따뜻한 스타일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따뜻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엄청 샤이합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무척 자기를 도와준 동지들에 대한 그 은혜 아. 이런 거는 절대 안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 폭을 막 이렇게 넓히기 그러는 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진 않지만 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절대 외면하거나 그거를 잊거나 이런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거나 잊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일을 하는 걸 보면 설선수범형 리더십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하여튼 뭐 예비 컷이지만 물론 이제 의원님은 뭐 통과될 것이라고 다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외 인사 중에서는 유일하시죠? 예. 나머지 7명은 다 현역이죠. 예. 이건 뭐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원혁명이라고 봐요. 당원혁명이다. 이번에 만약에 중앙위원들만 투표를 했으면 저는 컷오프 될 위험성이 높았을 거예요, 또. 중앙위원들한테 밉보이셨어요, 그래?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 아까 이제 리더십을 말씀했는데 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저는 늘 그 이제 그 맥아더 사령관이 좋아했던 시 중에 청춘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청춘 그러면서 젊음은 아주 유연한 무릎, 단단한 근육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열정 에너지다. 그 열정 에너지는 상상력이다. 아. 그 상상력은 청춘의 20 MZ 세대 특징 상상력이거든요. 네. 그 상상력을 만드는 건 열정이에요. 에너지. 그리고 저는 이제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열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열정이 떨어지므로 운동을 하라는 게 이제 제 철학입니다. 나는. 제가 알고 있는데 운동 관리 되게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요즘은 이제 좀 못하지만 시간 나면 아침에 7km, 저녁에 7km 계속 뜁니다. 어이구. 근력 운동, 그리고 이제 낮에는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그 시간이 없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계속 뜁니다. 그 뛰고 뛰는 게 항상 한계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팔굽혀펴기 10번밖에 못하는 사람이 11번, 12번을 할 때 그게 한계 극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계 극복은 일상생활에서는 안 되고 운동을 하면서 극복이 되니 네. 너가 의지를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운동은 열정을 만들고 열정은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는 상상력을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 말자 그러거든요. 계속 뭘 하자. 저 윤석열 저 그냥 우리가 말로 해갖고 저 탄핵 안 되지 않냐. 그렇지. 싸우자. 근데 이제 중앙위원쯤 되면 나이들도 좀 있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후배들에서 좀 싸워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저 인간 들어오면 맨날 뭘 하자 그게 별명 하고잡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고잡이 뭘 하자 그게 귀찮죠. 귀찮죠. 이제 들어가셔서 다 풀어내셔야겠네. 나 예, 그래서 예. 중앙위원만 하면 컷오프에 위험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당원이 당원들이? 50%가 들어와서 이 룰도 이재명 대표가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로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컷오프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최초예요. 아, 전에는 안 그랬죠. 맞아요. 그전엔 전대라였어요. 맞아요. 전국 대의원대입니다. 이번은 제1회 전국 당원대회예요. 그래서 우리 후보 출마하는 분들도 다른 후보들은 잘 모르겠으나 선거 운동하기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중앙에서 방송 열심히 하고 네. 중앙 미디어에 노출되고 왜냐하면 124만의 권리당을 어떻게 다 가서 만납니까? 그렇지. 대의원 때에는 13만이기 때문에 대의원들 다 가서 만나면서 그게 이제 돈 쓰는 돈 먹는 아마 그렇지. 돈 쓰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어디 가서 모임 있으면 모임에 가서 인사하고 당원들 모임 있으면 그리고 그냥 바로 빠져나오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아. 그전엔 대의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왜냐면 거기서 도장을 제대로 찍어야 되니까. 또 밥값도 좀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모이면 모이면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돈 쓰는 선거인데 지금은 당원들 선거가 됐고 이번에 그래서 저는 한 명의 원외 인사가 들어간 게 당원 혁명이다. 그게 의미 있는 컷오프입니다. 네. 그, 저기, 저, 탄핵 정국에서 뚫어낼 수 있는 돌파력을 보이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 준비된 전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돌아온 소유를... 정봉주 준비된 전사. 아,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사.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제가 복귀를 했고요. 네. 복귀한 건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집사람 건강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암이라고 하는 건 재발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 피톤치드나 이런 그 나오는 숲에 가야 되고 또 스트레스 안 받게 집사람 케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돌아온 정봉주가 개인 명예훼손도 그러지만 우리 가족을 걸고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준비된 전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명박과 싸워서 처음엔 제가 감옥을 갔지만 네. 지금도 그게 벌써 14년 전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게 지금 새로 들어온 당원들은 네. 그 특히 MZ세대 2030들은 정봉주가 누구지? 당원들도 아 모르겠구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명박과 싸우는 과정도 처음에 이제 이명박 싸우는 BBK 무슨 그 대책단 단장이 공동단장이 한 10명쯤 됩니다. 의원들이. 그래. 제가 현역 의원이었으니까. 10명이었는데 싸우다 보니까 저 혼자 남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고 기세 등등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맞죠.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심지어는 그 세계적인 성인 맹자를 봐도 한 권력이 기세 등등할 때는 그를 공격하지 마라. 그가 기운이 빠질 때 공격하라. 기세 등등할 때 공격하면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아냐. 아, 우리 맹자 선생도 약간 비겁한, 근데 그게 시류죠. 흐름이죠. 네. 올라가는데 그걸 부딪히면은 너는 꿈도 이루지 못하고 네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부서져 없어진다. 저는 이명박 때문에 감옥에 가서 부서져 없어질 뻔 했던 운명이었죠. 네. 근데 그 이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면서 다스를 끄집어내고 BBK를 다시 끄집어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지고 네. 결국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냥 나는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싸움도 싸워본 자만이 싸울 줄 안다. 그게 이제 제 그 카피죠. 네. 싸움도 지금 싸울 때 지금 싸울 때입니다. 싸움도 싸워본 자만이 싸울 줄 압니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고 네. 그 열기 그 전투력으로 윤석열을 끝장내겠습니다. 탄핵시키겠습니다. 그럼 네. 사람들이 이제 야 너 무슨 가볍게 탄핵 얘기해갖고 네. 오히려 탄핵 전선에 더 먹구름을 끌고 오는 거 아니야? 네. 분명한 게 탄핵은요 국회의원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그렇죠. 탄핵은 국민이 먼저 했습니다. 네. 그 탄핵의 과정은 국민이 한 건 정치적 탄핵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탄핵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감옥 같을 거예요. 이게 탄핵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미 이 탄핵 프레임으로 갔다고 봐요. 그렇죠. 국힘이 그 회의를 하는데 네. 최고위원 하는데 백드롭 뒷판에 네. 탄핵 얘기를 써요. 그래요? 예, 뭐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는 말입니까?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선거 정치 공식의 ABC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말하지 마라고 하는 그렇지. 공식은 나의 부정적인 거는 상대방이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네. 내 부정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안철수 후보였잖아요. 안철수. 대선 때. 제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그랬어요. 아, 그랬죠, 그때. 그 순간 안철수는 이명박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코끼리는 말하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탄핵 얘기를 해도 국힘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탄핵 얘기를 본인들이 해요. 두려운 거지. 두려운 거죠. 청와대에서, 용화대에서, 용산에서 탄핵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명백한 법률적 위반이 있거나 맞아요. 헌법적 위반, 헌법정신의 위반이 있을 때만 탄핵이 되는 거지 탄핵을 그렇게는 안 바라는 거 아니다.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탄핵을 안 바란다라고 하는 액면 그대로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법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밑줄 쳐놓고 듣지 않거든요. 네. 지쳐 지나는데 용산에서 브리핑하는데 탄핵 얘기가 용산도 탄핵을 받아들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들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국힘도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용산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탄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탄핵 정국이 이미 들어갔다. 그런 판단하죠. 지금의 시대 정신은 탄핵입니다. 또 그 국민들이 14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 동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엄청 이제 많군요. 우리 유영아 MC도 언론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면 안 되죠. 중립이니까. 네. 네. 자, 많은 분들이요. 이 핸드폰으로도 된다 그래요.
그 탄핵 그 청원 서명이 된다 그러던데요? 됩니다. 그런데 두 시간을 기다려요. 그게 접속이 딱 돼요. 그래갖고 하려고 그런 순간에 전화 딱 오면 끊겨요. 하려고 그런 순간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렇지. 끊겨요. 그럼 또 두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핸드폰을 하기에는 불안정한 시스템이에요. 만약 핸드폰으로 가능했다면 저는 500만, 600만이 넘었다고 봐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청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또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윤석열 탄핵하고 싶으면 청원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탄핵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7월 2일날 그 출마 선언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어느 후보도 탄핵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 최고위원 후보들 자연스럽게 탄핵 얘기를 해요. 네. 그게 포스트 무버의 역할이죠. 쇄빙선의 역할입니다. 뚫고 나가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지위에 있는 게 원외 후보다. 원내에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언론이 집중 공격을 할 터이니. 예. 그리고 정봉주가 얘기를 하면 기성 언론들도 정봉주 뭐 가끔가다 막말도 한다 또 막말하나 보다 이러고 편해요. 이 막말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네. 제가 정치적으로 역으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제가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싸우는 과정에 나온 겁니다. 싸우다 보면 욕도 하고 막말도 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막말도 안 하죠. 네. 막말을 합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싸우는 전사이기 때문에 성찰이 부족하고 소양이 부족한 것 때문에 막말한 건 사과하지만 이 싸우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탄핵도 누가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이게 원외 최고위원의 강점이겠죠. 네. 저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한 명 정도 원외 최고위원은 필요하다. 아. 그래서 두 표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아주 지혜로운 정당 아닙니까? 예. 1인 2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네. 2명. 한 명은 원내 주고 아, 한 명은? 한 명은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저 같은 원외 인사도 필요하니까 한 명은 저를 줘라. 한 명 누구 줘요? 현역 중에서? 그건 알아서도 마음속에 있는 분들 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조금 담론 형식으로 가서 예. 조금 이번에 전당대회 때 8월 며칠입니까? 8월 18일이요. 8월 18일 날 뽑히는 예. 민주당의 지도부는 예. 지금 탄핵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많은 이제 위기를 겪고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고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예. 이제 아 그거 좀 정리하면 그래서 정치적 탄핵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 탄핵이 국회에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아 예. 자, 민주당 지도부는 예. 어떻게 해야 이제 의원님은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면 예.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예. 탄핵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예. 이게 국민들이 이제 꿀 보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예, 예.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는 물론 싸우는 전사도 필요하지만 예. 이렇게 의원님은 정치도 오래 하신 분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략적 측면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그 법사위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하고 있어요. 9월 19일 날 이제 탄핵 청원에 대한 그 뭐 청문회인가 뭘 하겠다 그랬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예, 9월 19일 날 하고 또 뭐 26일인가 27일 한다 그랬으니까 이번 주 19일 26일 제도에서 탄핵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제도권에서 그리고요 그 증인 신청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 시간이 길어지겠죠. 계속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끌어지겠죠. 네. 그럼 밖에 있는 국민들이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정치적 탄핵을 국민들 먼저 하고 그다음 민주당이 이 청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네. 이 받아들인 걸 국민들이 다시 더 크게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핑퐁 주고 티키타카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네. 정점에 임계점이 와서 보일링 그 온도가 나오는 끓는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임계점에서 터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그럼 국민들이 이래요. 그리고 국힘도요. 네.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예.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대봉합하는 길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마이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인간관계를 고려청자라고 비유합니다. 고려청자? 예. 고려청자는 살짝 금이 가면 본드로 붙이죠. 그럼 고려청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한번 인간관계에 금이 가잖아요. 네. 본드로 붙여도 다시 깨집니다. 네.
둘의 관계를 봉합을 하겠죠. 아. 그리고 겉으로 좋아지는 관계인 것 같은데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어제 막 의자도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예. 아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속으로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저거 정치적으로잖아요. 예, 배신자, 배신자. 이걸 계속 되뇌일 거고. 예. 한동훈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든 날 친다, 날 친다, 날 친다. 내 등에 칼 꽂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칼 꽂기 전에 내가 먼저 꽂아야 된다.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겠죠. 처음엔 봉합으로, 봉합의 형식을 취할 이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동상이몽 아니에요. 네. 동상이몽이에요. 예.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 또 한동훈 주위에는 윤석열과는 결이 다른 어드바이스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네.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된다. 예. 끊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산다. 그럴 때 그게 손절하는 첫 번째 길이 최혜병 특검입니다. 근데 최혜병 특검 받겠다 그러잖아요. 한동훈이 받겠다 그래요. 받겠다. 다만 추천을 별도로 하자. 그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와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되든 간에. 예. 거기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걸 하자. 이제 우리가 그런 제안하면 무슨 얘기냐. 대법원 추천하는 걸 하자. 그럼 뭐 서로 토론하면서 그럼 대법원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3의 또 어디는 없을까? 자꾸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특검은요. 네. 대체적인 성향이 누가 특검이 가더라도 조사나마 제대로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성향 때문에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국민들이 거리에서 들끓어오르는데. 자칫해서 윤석열한테 면죄부 주면 안 되잖아. 이명박 때처럼 예를 들면.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사안은. 탄핵의 사유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시잖아요. 최혜병 특검은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목숨 걸고 막냐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네. 이게 명백한 위법 직권 남용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에 전화를 합니다. 압수수색 나가니까. 네. 세월호 문제 때문에. 세월호 조사하려고 해경 압수수색 나가니까 당장 중지해. 맞아요. 돌아가. 그리고 압수수색 요건 제대로 하고 가져와. 보냈다 그 다음 나옵니다. 이거를 직권 남용이라고 수사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 1심에서 2년 6개월 받았고 항소 대법원에서 1년 받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게 결국 감옥 가잖아요. 네. 본인들이 수사해서 감옥 간 게 이런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전화 한 통한데 전화를 7, 8통을 했어. 그리고 간 수사 의뢰서 회수가 됐어. 예. 여기 만약 대통령이 관여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아. 관여된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죽겠어. 전화도 많이 했고 해병 수사단에도 관여자가 많고 경북경찰청에도 어디선가 압박을 받았을 것 같은 흔적이 많고 너무 많아서 덮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드러나거든요. 이 법정 용어 중에 재밌는 얘기 있어요. 네. 사각법정에 숨을 곳은 없다. 사각법정에 숨을 곳은 없다. 예, 증거는 있다. 다만 찾지 못할 뿐이다. 찾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내는 거예요. 숨겨진 증거는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네. 이게 다 법정 용어예요. 변호사들이 저거 재판 많이 했나 보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막는데 최혜병 특검은 탄핵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입니다. 근데 지금 또 더 트리거가 나왔죠. 이종호. 그 뭐야 그 사람 정체는 뭐 이종호 정체는 뭡니까? 원님 보시기에. 아 그건 제가 지금 저도 좀 파고 있는데요. 정말 네. 심각합니다. 군내 인사에 관여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는데 예. 바로 또 교체됐어. 교체되고 임성근 해병대 포스터가 만들어진다. 참부터군 얘기까지 또 어제 그 공수처 진술에 나와버렸어. 공수처 진술이죠. 예. 5월 지난해 5월 14일 그 녹취록이 나오고 5월 15일 날 김건희 5월 15일로 기억하는데요. 김건희와 미세스 젤런스키가 만나고. 만났어.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삼부토건이 결정이 나고 네. 5월 22일 날 원희룡 장관이 삼부토건 그 DSD 관계자들을 데리고 폴란드로 가고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단독으로 줬을까? 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 이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자가 이종호야. 이종호는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집사지. 공범으로. 집사지. 공범으로. 공범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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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계좌 관리를 한 건 맞고. 네. 아, 계좌 관리 한 건 맞고. 그분은
유죄를 받았죠. 이종호는. 맞아요. 다만 김건희 여사는 지금 조사를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검찰이 소환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여러 개가 드러나는 거예요. 최근까지 그렇게 이 정부의 깊숙한 고지까지 관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는 뭔가 연결선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으면 아 주가 조작 때도 깊은 관계였겠구나. 이게 하나 나오죠. 네. 그리고 이종호가 관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순실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가 있는 거다. 이야, 이건 또 뭐야? 아니 저는 언론에 나온 얘기만 한 거예요. 네. 이제 저 같은 정치인들은 언론에 나와 있는 걸 각자 편절 분절분절로 나와 있는 걸 종합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상하지 진짜. 삼부토건 그리고 삼부토건은 5월 22일서부터 7월 19일까지인가 두 달 동안 다섯 배가 뜁니다. 엄청나요. 1,000원대가 5,000원대가 된 거죠. 야. 5월 20일서부터 7월 19일까지. 그럼 이거는요. 주가 조작도 이런 주가 조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슬금슬금 나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을 호재로 해서 주식이 뛰었고 대주주가 주식을 뭐 주식을 팔았든지 샀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자세히 못 봤는데 그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어떻게 이걸 다 가립니까? 또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 윤석열 검사 김근 씨하고 또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삼부가 그 삼부인지 사람들이 잘 요건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조남욱 회장이 아니에요. 아, 그 달라졌나요? 예, 달라졌고 다른 사람 이름인데 그 삼부라고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삼부가 다만 조남욱 회장과 같은 조 씨 일가가 인수한 삼부토건 그게 맞을 거다. 네. 그리고 DYD라고 하는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삼부토건을 인수합니다. 지난해 3월에. 그래요? 예, 인수해요. 근데 그 DYD 회장이 또 연선 27기 한동훈과 동기야? 예. 그 너무 수상한 게 많아요. 이야, 이거 참. 그럼 이런 거는 또 BBK 전문가, 대장동 전문가, 정봉주 같은 이 전문가 파고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정봉주가. 네. 야, 이게 이 사건이 이게 일파만 이종호가 아니,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죠. 정부 아니 국방부 장관 바꾸는 걸 지가 알고 그것도 민간이 주가 조작범이.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진짜. 아, 이건 최순실 10배 아니에요? 5배 10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단서가 돼 그렇죠. 전제가 되지.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일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최상병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 최해병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경로 수사외압에서 예. 게이트 국정농단 이렇게 하고 있다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이 녹취록 이런 것도 네. 올해 7월 1일 날 공수처에 공익 제보를 하면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예 공수처의 그 공익 제보도 다 최해병과 연루가 된 거예요. 최해병 사건으로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 너무 많았고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관련 변호사 그런데 이 최해병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하지 한동훈이. 그건 뭐야? 한동훈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또 그걸 해봤잖아요. 우병 수사까지 해봤잖아요. 그거는 애둘러서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지레짐작으로 한동훈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논조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의원님 보시기엔 한동훈이 되고 이쪽에서 특검법 몰아치고 또 새로운 지도부 구성돼서 몰아치고 또 국민들이 또 거리에 나오시고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오래 버티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천개 누설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네. 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만 얘기하세요. 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또 저를 네거티브 하는 분들이 그걸 갖고 전선을 흐트린다 그러면서 물고 늘어 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내부를 갈라치기 할 그런 그 소재를 제공하는 건 제가 좀 그 자제. 요 정도는 다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죠 얘기는. 지금. 예. 공감하는 거죠. 예. 거기 핵심에 이제 김건희 씨가 딱 예. 있는 거고 사실상. 공수처도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어딜요? 공익 제보한 거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공익 제보한 내용 중에 이종호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공수처에는 윤석열과 연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 부장검사나 평검사나 이런 거로 있지 않을까? 근데 언론 보도가 또 나왔어요, 다. 그게. 뭐, 교체한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야, 엄청나, 이거, 진짜. 그럼요. 공수처도. 네. 공익제보자 수사를 하면서 그 정보가 저는 다 새나간 것 같아. 저는 어디론가 새나간 것 같아. 어디론가. 어디론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이 공익제보한 걸 제대로 수사할까 의문이에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이러한 상당히 비상 시국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시국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8월 달에 8월 18일에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번에 좀 노련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겠더라고 보니까 예. 초선보다도 예. 그 예비컷 되신 분이 초선은 없으신 것 같아요. 초선 없죠.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아마 접근이 될 거예요. 4선 하나, 3선 둘, 재선 넷. 예. 그래서 의원님 초선이잖아요. 아니 이제 저는 원회. 원회인데 초선이. 예. 하여튼간에 농담이고. 그러면 저쪽에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잘 아시겠지만 쉽게 놓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저항. 어려운 싸움이죠. 어려운 싸움 시작된다. 예, 어려운 싸움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과 찰떡궁합이 돼야 돼. 아. 찰떡궁합이 되는 될 때는 국민과 소통을 잘하고 당원과 소통을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이 네. 필요한 거죠. 결론은 정봉주. 예, 아니 그 누가 봐도 그 온라인이든 뭐든 제가 국민과 소통하는 거는 네. 그 제일 전문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별로 이렇게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요. 쉽게. 그럼 이제 어쨌든 국민들하고 딱 밀착이 돼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그 탄핵과 네. 그 제도적 법적 제도적 예. 탄핵이 같이 가는데 정치적 탄핵이 먼저 가고 민주당이 받고 그 받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기가 팍 끌어올 때 받아주고 그 내피셜이라든 감각이 중요하죠. 예, 받아주고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받아주고 또 받아준 거에 의해서 국민들 또 폭발하고 또 받아주고 이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된다니까요. 그 의원들은요. 상임위 일정, 본회의 일정 때문에 바빠요. 이 국민들과 당원들과 티키타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 실제 그렇습니다. 아, 예. 역할 분담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 나는 최고위원 가도 당원과 소통하거나 거리의 최고위원이 되려고 노력을 할 터이니 현역 의원님들은 원내에서 싸우고 상임위하고 이런데 지금 잘 싸우잖아요, 민주당이. 거기서 싸우고 저는 거리의 최고위원으로 국민과 당원과 호흡하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 먼저 치고 나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봉주가 그런다고 탄핵 얘기하면 아 저건 선거 공약도 탄핵이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 선택과 표현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많은 얘기 하셨는데요. 예. 뭐 못 다 하신 얘기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예,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이번에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저 같은 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한 건 당원의 혁명이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부정적인 걸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데 저는 다섯 명 최고위원회 네. 끝자락이라도 들어가면 영광입니다. 그럼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자리라도 정봉주에게 좀 그 기회를 주시면 네.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파이팅 하시고요. 예,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네 오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네, 최고위원 아직 아니구나. 공격받습니다.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후보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굉장히 예. 바쁘실 텐데 예.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봉주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정봉주님 옆에 계신에서 제가 클로징 할까요? 정 PD님, 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나오셔갖고, 네, 그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그 최고위원 그 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리 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제가 목격했습니다만은
이건 다 우리가 잘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 저는 뭐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이견이라든가 갈라치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가해야 되고, 저희 뉴스 커멘터리 채팅방에서 그런 얘기도 건강한 얘기, 생산한 얘기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봉도사 최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내일은 수요일이죠. 수요일날은 내일은 우리 김종대의 작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또 최고위원 후보께서 또 출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김종대의 작두에서는 이종호를 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